감사하신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할 뿐 아니라 죄악되기도 한 저희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파트너로 저희들이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감당할 수 없는 칭호를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염치가 없지만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친구라 불러주신 그 귀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칭호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며 또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배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함석헌 선생의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읽고 마음에 뜨겁게 도전을 받았을 법한 시인데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이 시를 제가 20대 때 처음 읽고 처음 시를 읽었을 때는 시의 내용이나 무게를 생각하지 않고 아 이런 친구를 만났으면 좋겠다 또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친구가 됐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흥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세월이 조금씩 조금씩 지나면서 이런 친구가 있을 수가 없다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고 나도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친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겠다 이런 절망감을 가지게 했던 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다시 시를 읽으면서 그리고 함석헌 선생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난 후에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다시 읽으면서 이 시를 이전보다 더 좀 깊게 이해하게 됐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대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런 친구가 누군가에게 돼줄 수 있겠습니까? 또 참 부족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도 이런 사람이 돼준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작을 잘하면 여기에 함석헌 선생이 그런 마음으로 이 시를 썼을 것이라고 저는 짐작합니다만은 우리가 시작을 잘하면 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누군가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시 속에 담겨져 있고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에 그런 가르침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얼핏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가 될 수 있다. 나의 계명을 따라 살면 내 친구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그냥 액면 그대로 생각하면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내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관심도 가지고 있고 체험도 하고 말씀도 읽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없겠구나. 우리가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이런 결론에 쉽게 도달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한 귀절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친구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보통의 친구 관계는 두 사람이 우정을 쌓아가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심으로 시작된 관계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잘 해주시는 것처럼 나도 그분에게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그분과 내가 친구가 된다. 그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래서 내 친구로 삼는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친구 관계가 애초에 서로 뭔가를 주고받는 관계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관계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은 그런 마음을 감사하게도 갖게 됐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친구라고 먼저 불러주시고 칭호를 주시고 신분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이 관계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다. 주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스러운 의미로 쓰여졌던 단어입니다. 그 당시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예들은 자기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은 없는 사람들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주인님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건 죽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이름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은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불려졌습니다. 아주 인격적이고 좋은 주인을 만나면 그래도 이름을 하나씩 갖는 노예들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름이 1번, 2번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편지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전에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일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로 종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영광스러운 칭호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내가 이제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친구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고장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어떻게 세워가려고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하면서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표현하는 일이 성경에 자주 언급이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찾아오신 세 분 손님을 위해서 아주 건사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사라와 함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잡수시고 그분들이 창세기 18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고 하니까 내년 이맘때쯤 너희들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것이었지만은 이제 시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때가 이를 때에, 봄이 이를 때에, 내년 이맘때쯤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을 마침내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만났던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옆에 있는 천사라고 생각되는 존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얘기가 뭔고 하니까 소돔 고모라의 멸망에 관한 얘기를 아담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소상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이 성에 의인이 10명이 있다면 이 성을 멸망시키겠습니까? 처음에는 10명으로 시작한 거 아닌가 아실 겁니다. 저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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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도 끈질기지만은 하나님도 짜증내지 않고 그 얘기를 계속 들어주시는 것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구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정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말씀하셨던 그 아브라함을 놓고 친구 아브라함이라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도 너희 조상 할아버지가 내 친구였다 그 사실을 종종 상기시켜 주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는 천사가 아브라함을 자주 찾아가셔서 말씀을 주시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우리와 아브라함의 입장을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너에게 내 말을 깨닫게 해주겠고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분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일러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게 하겠다. 여러분 이전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행할 것을 아는 정도하고 비교할 때 오늘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66권의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알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 하고 또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삶을 바라보고 현실의 문제를 바라볼 줄 아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연 자매가 아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또 살려주시더라도 완전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런 점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다고 하는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전에도 간증을 듣고 개인적으로도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지연자매 부부가 아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씨름했던 그 순간들을 생각하면 어떤 것보다 이 아이의 내가 어머니고 아버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주인이시고 이 아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황을 견뎌냈던 그게 오늘 은혜 나눔의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강팍함과 우리의 죄악됨 때문입니다. 우리의 게으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지 않고 귀를 열지 않는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말씀이 1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시고 또 택한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한다. 열매를 많이 맺어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우리 삶에 많은 열매가 있다. 우리가 열매 쪽에 너무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라고 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 구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사람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도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 말씀 속의 핵심은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예수님이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나도 버리고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때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생각하고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행함을 생각할 때 그 이전에 억지로라도 그냥 계명을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말씀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신명기 10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내게 가장 큰 행복이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지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자유로운 삶을 하나님께서 살지 못하게 막아놓고 우리를 그냥 그물에 그냥 촘촘한 그물에다가 우리를 얽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예배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고 일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과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바로 거기에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가 나옵니다. 어린 소년이었던 다윗이 일국에 그것도 아주 강한 나라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이미 그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2미터 30이나 되는 큰 칼을 가지고 있고 온몸은 무장을 해서 얼굴 이렇게 내놓은 것 말고는 공격할 때도 잘 없는 이 골리앗과 다윗의 전투는 참 유명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스토리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윗 골리앗 얘기를 반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왕이었던 사울이 어린 소년 다윗을 보고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면 네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단 말이냐?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지금은 유명한 장군인데 이건 성산이 없는 일이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사울이 그런 식으로 다윗을 타이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한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옛날에 14살짜리가 옛날에 그러니까 좀 웃기긴 합니다만은 옛날에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내 양들을 물어가도 내가 쫓아가서 그들의 입에서 양들을 구해냈고 그리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죽이려고 대들어도 내가 오히려 그 사자나 곰을 쳐서 죽였습니다.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모한 어린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그 전쟁터에서 왕을 비롯해서 자기 형들도 지금 전투에 참여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이 소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격동시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력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자를 놓고 어떻게 이렇게 숨을 죽이고 있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그때보다 더 어린 시절에 더 꼬마였을 때도 곰과 싸웠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를 지켜주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저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을 것을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을 우리가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골리앗이 너무 세다고만 얘기합니다.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크다고만 얘기합니다. 도저히 이건 극복할 수 없는 일이야. 어떤 사람도 이건 해결할 수 없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이 현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되 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는 능히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과의 하나됨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 까마득한 옛날부터 그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왔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친해진다면,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부의 삶을 살아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일터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제한다, 깨끗하게 한다.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좀 낯선 단어일 수 있지만은 포도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단어가 너무도 익숙한 단어가 틀림없습니다. 농부들이 행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지금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사람이 가지를 잘라낼 때 그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입니다. 이건 아무리 애를 써도 여기는 열매가 맺힐 수 없다. 그럴 때 그걸 잘라버립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가지가 점점 자라면서 어떤 가지는 밑으로 이렇게 처지는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에 땅에 닿아서 거기에 흙이 덮이고 그게 시간이 좀 길어지면 이 가지가 썩어버리고 곧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농부가 수시로 포도밭을 돌면서 그런 처진 가지를 발견하면 그 가지를 물로 씻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그대로 땅에 닿아 있게 하지 않고 그 가지를 줄을 매서 높이 들어 올려서 다른 가지하고 묶어주거나 그 가지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우리 속에 제해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깨끗하게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떠올려보면 이 사울의 마음속에 도저히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사한이란 마음.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강한 지금 장군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아무리 어리지만은 그 어린 아이의 입으로 지금 증거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옛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곰도 내가 죽인 적이 있습니다. 사자를 죽인 적도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골리앗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왕이면서도 그 상황에서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사울에게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배우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아 뭐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예수 믿어도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어떻게 세금 다 내고 살아, 이런 무사한이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을 쉽게 따라 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 이건 잘라내야 될 마른 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기 다음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사위지만은 그 다윗을 왕태자로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을 허비합니다. 참 안타깝게 그지없는 일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놓으라고 하는 게 보통 게 아니고 왕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데 미운 사위한테 물려주라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분명히 드러났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사울은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아들 셋과 함께 멸문지화를 당합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발견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왕권을 주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내 아들한테 왕권이 돌아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니 이건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누구에게도 이건 내놓을 수가 없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꿈을 꾸어왔는데 하나님이 이 꿈을 이루어줘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작은 야망을 위해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야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친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자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서도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어중간한 친구가 되고, 아니 하나님이 아예 친구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교만함이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 다 멸해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 전리품을 취할 때 전쟁에서 이기고 아주 잘생긴 살이 찐 이런 암소들을 따로, 그리고 따로 자기가 갖고 싶은 전리품들을 챙기면서 사무엘이 왜 이런 전리품들을 취했습니까? 하나님이 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에 서려고 취했습니다.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요. 좋은 일에 서려고요. 그러나 사실은 그 속에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보다 자기 판단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왜 이 아까운 걸 버려? 이걸 가지고 좋은 일에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제사에 쓸 수도 있고 나도 조금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게 바로 욕심과 교만이 뒤엉켜 있는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바로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사울에게서 발견되는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니란 생각, 자기 생각, 욕심, 교만, 이런 것들이 사울을 망쳐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섰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왕위를 사위에게 잘 물려주었으면 이스라엘은 초기부터 더욱더 든든한 나라로 세워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신다. 잘라낼 가지는 아니고 이 가지를 물로 씻어서 잘 들어올려서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속에 깨끗하게 청소해야 될 지저분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있습니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서 이런 질문을 받을 때도 별로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우리가 너무 묵상을 안 하는 겁니다.
거울을 안 보고 한 1년쯤 살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리고 나가서 비누도 없이 그냥 세수 한번 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거울을 안 보고 그냥 물로 세수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머리 이렇게 물로 한번 하고 내가 꽤 깨끗한 얼굴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청소해야 될, 깨끗하게 해야 될 것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욕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욕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르노 같은 것들, 음란한 것들, 뭐 술은 정말 버려야 하는 건가? 어떤 분들은 예수님도 포도주 한 잔씩 했지 않냐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술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이런 규절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술에 대해서도 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할 때 특히 이 음주 문화, 우리 한국의 음주 문화는 아주 이건 심각합니다. 아주 이건 더러운 문화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홀만 헌터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을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화가나 제목만 듣고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보고도 아마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홀만 헌터가 그린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이 뭔고 하니까 예수님이 문 앞에 서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는데 문은 닫혀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홀만 헌터가 막 완성을 했을 때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이 방문객이 이 홀만 헌터가 그린 이 그림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그림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빠진 것 같습니까? 문에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홀만 헌터가 했던 말이, 예, 그건 일부러 그리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문을 노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에는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다는 겁니다. 홀만 헌터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 그냥 문을 확 부수고 들어오시죠. 예, 예수님이 급하시면 우리 평생에 한두 번 그런 놀라운 일이 혹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결정하기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의지를 따라서 마음 문을 열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홀만 헌트가 바깥에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손잡이가 없는 문을 그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신부라고까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에서만큼 좋은 친구가 또 어디 있습니까? 레이건 미국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인터뷰를 할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기자가 레이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저하지도 않고 즉시 낸시지요. 자기 아내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답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럼 부부간이야말로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될 사람인데, 아이 뭐 우리 부부는 뭐 고만고만한 부부다, 친구다, 이런 분들은 회개하셔야 하는 겁니다. 박 목사 당신은 어떠소? 그건 묻지 마시고, 그건 따로 꼭 묻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관계로 허락을 하시고 그 부부관계가 무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아들 예수의 신부다. 이 친구라고 하는 표현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친구,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부부관계, 길게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친구인 부부관계, 바로 그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의 신부라고 말씀하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얘 문 좀 열어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유인원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길을 가기를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바빠서 열지 못합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시면 안 됩니다. 아, 안 바쁘고 살 길이 없어? 아닙니다. 대개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바쁜 일상생활을 줄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 목사는 별로 안 바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살았던 걸 생각하면 엄청 바쁘게 살았습니다. 뭐 제 아내가 자주 불평했던 말이 하숙생이냐? 애들이 어릴 때 가정예배 드릴 때 집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저녁마다 무슨 훈련 뭐뭐 해서 언젠가 우리 아이가 도대체 아빠는 뭘 하고 다니길래 가정예배 때마다 집에 없냐고. 샘물교회 퇴임할 때까지 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샘물교회 임기 끝나고 딱 나오고 나니까 참 좋은 게 뭔고 하니까 오라는 데가 확 줄었습니다. 불러봐야 돈 안 나올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 모임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선배가 부르면 안 갈 수가 없고 어떤 일이 있는데 좀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그동안의 그 관계 때문에 참 못 간다 소리하기 어려운, 지금도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닌데, 그런데 샘물교회는 규모가 있고 예산도 많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규모가 작아지고 오라 그러는 데가 많지 않아서 참 편합니다. 또 어떤 게 편한 거 하니까 나이를 조금씩 먹어가니까 전에는 누가 오라 그러면 뭐 어디까지 가야 되고 그런데 요새는 웬만하면 여기로 오라 그럽니다. 제가 제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거나 제가 가서 만나야 될 분들이 없는 건 아닌데 웬만하면 내 사무실로 오라고.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시간도 굉장히 절약이 됩니다. 전에보다 많이 한가해졌습니다. 한가하게 살려고 애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성경 읽을 시간도 더 많아지고 책 읽을 시간도 더 많아지고 혼자서 무언가 좀 할 수 있는 시간이 옛날보다 점점 더 많아지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가 왜 그렇게 바빴을까? 성경 읽는 것 때문에 바빴을까?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것 때문에 바빴을까? 그 외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결코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좀 마음을 다 잡아먹고 하나님하고 정말 친밀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걸 좀 제거해야 될까? 어떤 걸 좀 조정해야 될까?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진지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애하고 놀아줄 시간이 왜 아빠들이 시간이 없다 그럽니까? 저는 인간적으로는 이런 말 잘 자격이 없습니다. 애하고 참 놀아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그냥 닦달을 받고 애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을 때 크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한 몇 번 시간을 내서 애하고 약속을 하고 학교에서 애 끝나는 시간에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애하고 같이 둘이서 애 좋아하는 떡볶이도 먹고 둘이서 좀 얘기하고 놀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그렇게 오래 하지 못했습니다. 한 두어 달 하고 난 다음에 또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것은 해야 할 일 때문에 바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바빠야 합니다. 그런데 줄일 수 있는데도 우리가 줄이지 못해서 바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는데 치명적인 손상이 될 것입니다. 제하시고 깨끗하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또 목장에서 함께 삶을 나누면서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이런 거울 앞에 서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이름만 하나님의 친구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친구인 우리를 통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